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이 이제 전개되는 어떤 그런 러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자 그 정도 급했던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또 청과 일본, 청인과 청일 전쟁이 어디서 전개했어요, 여러분들? 국내에서 전개했잖아요. 이와 같이 러시아와 일본은 또 우리가 또 전장의 무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이 고종이 국외 중립 선언을 합니다. 고종의 국외 중립 선언. 국외 중립. 우리는 중립국이다. 이런 것들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러시아 편에도 들지 않을 것이고 일본 편에도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린 중립! 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중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저 우리의 소망일 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중립과 관련된, 그런 용어, 중립화 논의. 논의가 언제 있었죠, 여러분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즈음에서 바로 6.1준과 독일인이죠. 부들러의 중립국, 중립화 논의가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뭐 이들의 논의에 대해서 뭐 거들떠올리지도 않았죠. 왜? 우리에겐 청나라가 있는데, 우리에겐 중국이 있는데 뭐 굳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외세 의존적인 어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시점 되니까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정도 나름대로. 예, 그러면서 이 중립을 선언했지만 의미가 없다. 네. 자, 이러면서 그냥 뭐 중립 웃기지 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펑 내던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일본이요, 이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착착착착착 자신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전쟁 수행을 위해서 먼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모두 다 1904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한일 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예, 바로 이 군용지. 군사용지죠. 이 군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다. 예,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한일 의정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용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한일 의정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한일 의정서를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그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일 의정서도 배우실 거고, 이제 1차 한일 협약도 배울 것이고, 2차 한일 협약도 배울 거예요. 2차 한일 협약이 뭐냐면 을사조약이거든요. 근데 을사조약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외교권의 박탈인데, 그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 을사조약이 처음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한일 의정서에서도 나오고요. 1차 한일협약에도 나와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자,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일의정서에서 이 외교와 관련되어서 일본과 대한제국이 어떤 그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냐면요. 이때는 상호 승인. 네,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일본과 상호 승인하에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어떤 외교권이 박탈된 단계는 아니에요. 상호 승인이니까요. 서로 상자잖아요. 그죠? 자, 한일 의정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러일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 이렇게 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일본 내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대한제국, 이 나라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둘 수 있겠느냐라는 논의 속에서 이런 것들이
거론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대한시설 강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제국이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 대한시설 강령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먼저 일본인들을 어떻게 하면 조선에 많이 이주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을 조선에 많이 이주시킬 수 있겠느냐, 일본인들이 예 조선에 많이 이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의 하나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철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설할 수 있겠느냐, 철도 부설 논의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과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 대한시설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시설 강령.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에 있는 것들을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